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였는데요.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발표자로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폭동이라고 부르고 유가족들을 종북 좌파가 만든 괴물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지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한겨레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국방부, 기무사에서 찾은 1,440여 건의 자료,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원 71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지 씨의 주장을 검증해보겠습니다. 문헌연구의 결론이 뭐냐면 5.18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전 입니다. 북한 특수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특수군을 돕는 게릴라 세력들 전부 이제 해가지고 이게 정치 공작전인데 저 사진 있잖아요. 저 사진이 5월 24일 사진이에요. 광주 사람들이 도청으로 올려고 그러니까 도청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전부 안전하게 철수할 때까지 광주 시민들이 도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39년 동안 6차례 이뤄진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보고서에서 신군부 세력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가 작성한 북괴 남침설 분석 자료를 보면 북한 군사 동향은 정상적인 활동 수준으로서 특이 전쟁 징후는 없음, 입수 첩보는 신빙도가 희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군부는 육군본부에서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북 첩보를 이용해 국가 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이를 자신들의 권력 획득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지금 모이고 나니까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준비된 유언비어를 벌써 80명이 죽었다.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서 알코올에다가 환각제를 마시고 완전히 돌비한 다음에 막 찌르고 있다. 여자의 겉가슴을 도려냈다. 그런 유언비어를 이제 하니까는 전라도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부추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광주에 그냥 시민들이 10만 명씩 이렇게만 모이게 될 거예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사 보고서를 보면 5.18 기간 동안 광주로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의 폭력적인 행위가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사진 자료 중에는 공수부대원들이 시위하던 사람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 연행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다. 또 광주 시내의 중심가인 금남로 한복판에서 옷을 벗긴 남자 연행자들을 원산 폭격과 같은 기합을 시키거나 진압봉으로 구타한 적도 있다. 길을 가던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는 연행자들에게는 모멸감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광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수부대에 저항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 골목, 뭐 여기를 전부 병력을 배치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이 31사단 권력대로 느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수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저렇게 매질을 한 거예요. 곤봉으로 매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곤봉으로 매질을 한 저 장면이 5월 18일 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보고서는 광주 시내의 시위 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시민들을 진압봉이나 총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옷을 벗기는 등 과격 진압을 자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1989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보안사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면 무차별 구타, 유혈 낭자 시민 계속 구타 등 계엄군이 진행한 과격 진압의 예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만원 씨의 주장이 어떻게 틀렸는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대체 이런 팩트체크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